이제 제가 이 제품을 한 달 동안 계속 사용을 해보면서 제 몸으로 약간 실험을 해본 네, 그런 결과입니다. 진짜 이거 쓴 뒤로 귀신같이 괜찮아졌어요. 지금 환절기인데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네, 여기 프리필터 들어있고 그 다음에 탈취 필터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집진 필터까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꺼져버려요. 그러면 되게 편안하게 잘 수가 있고 이거 한 2초 네, 이렇게 하면 네, 수면등으로 바뀌었죠? 여기 다 꺼지고 여기에 보면 달이 하나 떠있어요.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네, 평소에 이제 IT 기기 자잘자잘한 조그만 리뷰를 했다면 이번에는 살짝 큰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닉스 공기청정기입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20년형 타워 XQ700이라고 하는 이번에 새롭게 네, 리뉴얼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제품에서 네, UV 제품만 빠져서 출시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실용적인 기능들만 네, 추려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청정 면적 같은 경우는 76제곱미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평형으로 이제 하게 되면 거의 한 23평 정도? 네, 대부분 뭐 작은 이제 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그 정도 커버가 가능하고요. 제가 이 제품이 뭐 23평형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막 엄청 넓은 곳에서 그런 공기 정화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여기에는 되게 재미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이 숨어있거든요. 그리고 공기 정화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침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초미세먼지가 아까 한 2, 30? 네, 그 정도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잠깐 초반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주변에 이제 더러운 공기들을 네, 정화를 시켜줬습니다. 보통 이 정도 숫자 나오면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공기 자체가. 네, 이거에 대해서는 네, 제가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청정기가 막 여러 가지 제품들이 출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집에서도 공기청정기를 많이 쓰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공기청정기를 쓸 때 정화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중국 제품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막 생산도 중국에서 생산한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좀 믿고 이렇게 지금 제 옆에서 막 공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되게 편안한 이유가 국내 생산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IT 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산 뭐 믿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데 좀 이런 우리 몸에 이롭고 해롭고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국내 생산이 조금 믿음직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옆에도 이렇게 공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제품이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된 게 여기 보시면 막 사방에서 막 3D 입체 청정이랑 거기에다가 여기 앞 이쪽이 이제 흡입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앞쪽이랑 뒤쪽이 그래서 이중 흡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듀얼 공기 청정기라고 네, 불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공기들을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청정시킨 다음에 이 양옆에서 뿜고 이 위에서 뿜고 네, 그러니까 막 사방 막 3D면 네, 전체가 다 공기 정화를 해주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다가 막 손을 갖다 대니까 지금 살짝 네, 올라갔는데 네, 제가 약간 네, 그런 다음에 이어서 제가 필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필터 같은 경우는 먼저 필터를 제가 하나씩 뜯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원을 끄고 네, 이쪽 앞면이랑 전면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쪽 뒤쪽도 제가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뗄 수가 있고 네, 전면도 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면에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빼게 되면 막 여기에 필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오 지금 먼지가 네, 지금 제 집이 엄청 더럽나봐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네, 일반 필터입니다. 대부분의 아마 공기청정기에는 네, 이 제품이 들어가 있겠죠. 네, 요게 있고 자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이거 보여요? 이것도 필터예요. 네, 탈취 필터라고 해가지고 여기 가까이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숯들이 이렇게 좀 들어있거든요. 네, 숨 맞죠 이거? 그래서 네, 탈취 필터 이런 게 아마 냄새를 잡아주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 냉장고에 막 숯 일부러 넣어놓잖아요. 그런 냄새도 좀 없애려고. 네, 그게 아예 필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이 필터는 되게 두껍습니다.
네, 이게 마이크로 지진 필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필터 기능을 해주는 거죠. 요즘 막 미세먼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미세먼지가 여기에 마지막에 싹 걸러져가지고 정말 깨끗한 공기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보면 되게 촘촘해요, 진짜. 그 다음에 되게 단단하게 생겼고, 그래서 제가 여기 말고 뒷면 이어서 바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면도 똑같이 이렇게 뜯을 수가 있고, 네, 여기 프리필터 들어있고, 그 다음에 탈취필터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지진필터까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필터들이 다 붙어있다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제 공기 정화가 100% 되겠다 라는 좀 그런 신뢰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지가 지금 좀 많이 나와서, 네, 일단 결함 먼저 빨리 해놓을게요. 정말 공기 정화가 정말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먼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촬영 끝나고 한번 주변을 좀 청소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네, 바로 공기 정화, 네, 공기 청정기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끼는 거를 잘못 껴가지고, 네, 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삽입 방향이라고 있죠? 네, 삽입 방향이 이쪽 위쪽으로 가도록, 네,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아마 저처럼 헤매시는 분들이 없기를. 그러면, 네, 전원을 제가 키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여기 이제 불빛, 네, 여기 파란 불빛 보이죠? 여기에 불빛으로 공기 오염도를 이제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막 이제 켜가지고 파란색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파란색 같은 경우는 여기 주변에 공기 상태가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록색이면 그냥 보통 상태, 노랑이면 나쁨, 그 다음에 빨간색 이제 LED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매우 나쁨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LED를 보지 않고도 멀리서 여기 있는, 네, LED를 보고, 네, 예상이 가능하니까 그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 주변에 제가 이렇게 살짝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이 인테리어랑 되게 잘 어울리게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제품 자체도 되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2017년에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했던, 네, 그런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테리어로도 되게 괜찮은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슉슉 이렇게 돌리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요. 이동이 편리하도록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이동하면서 공기 정화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 그쪽 방으로 바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밑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살짝 있지만, 네, 바퀴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앞에 필터를 막 쉽게 빼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거든요. 네, 청소가 되게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앞에 뽑아버리고 그냥 다 빼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결합하는 것도 그냥 순서에 맞춰서 바로 결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네,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를 분리형 토출 커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막 이런 거 어정쩡하게 저렴한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막 청소 막 이런 거 할 때, 네, 그런 거 할 때 진짜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네,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즘 집에 공기청정기 한 대씩은 다 두잖아요. 미세먼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문을 뭐 아예 안 열어놓고 살 수도 없고, 네, 그러면 이왕 사는 거 좀 괜찮은 제품 사면 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을 이제 뜯게 되면, 네,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좀 들어있거든요.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사용설명서는 좀 안 읽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설명서를 꼭 읽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필터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제 갈아 끼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제품 신기한 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잘 보일려나? 네, 와이파이 아이콘이 있거든요. 외부에서도 이 제품을 계속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밖에서도 이 집안이 공기 상태가 괜찮은지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뭐 자동으로 공기 정화를 시킬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수동으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네, 이거 설명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서 같은 경우도 쭉 이렇게 있긴 한데, 네, 여기 보시면 QR코드 있거든요. QR코드를 이제 카메라로 찍게 되면, 네, 사용 설명서를 핸드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이를 읽는 것보다 핸드폰을 통해서 보는 게 되게 익숙하고 머릿속에도 좀 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신경 써가지고 사용 설명서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맨 앞에 보시게 되면, 네, 여기 필터 구입하는, 네, QR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 재밌는 게 여기 제품 뒤쪽 보시게 되면 여기에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통해서
필요할 때 이 필터를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냥 카메라를 킨 상태에서 QR코드 쪽에 갖다 대면 링크가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 네 이런 식으로 네 필터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리다가 제가 또 한 부분을 좀 봤거든요. 네 여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그냥 종이를 켜놔도 네, 크게 전기세가 들지 않는다. 요즘 막 한국 같은 경우는 전기세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막 에어컨도 못 켜고 막 선풍기도 제대로 못 켜고 막 그러는데 네, 이 제품은 그냥 켜놔도 크게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가지고 그냥 24시간 저는 항상 그냥 켜놓고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필터 이제 막 뜯으면서 주변에 먼지들이 좀 많이 날렸잖아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감지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네, 빨개졌죠. 네, 이 상태면 지금 공기 상태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정품 제품 등록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부시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무상 보증이 되다 보니까 그냥 2년 동안 안전하게 내가 이 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점들도 네,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위쪽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실수로 여기를 막 이제 손으로 만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터치거든요. 터치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실수로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잠금 장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꺼진 예약 버튼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약 기능이 있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는 오프지만 뭐 1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 12시간을 네, 설정해가지고 꺼짐 예약을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네, 수면 모드랑 오염도 표시 등 동작 버튼입니다. 잠잘 때 이제 소리가 좀 조금만 크면 예민해서 못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수면 모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잠을 되게 잘 자가지고 네, 크게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염도 표시 등을 이제 끌 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빨간 색깔 네, 이거 자체를 안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3초 이상 이런 식으로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꺼져버려요. 그러면 되게 편안하게 잘 수가 있고 이거 한 2초 네 이렇게 하면 네 수면등으로 바뀌었죠. 여기 다 꺼지고 여기에 보면 달이 하나 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랑 제가 또 이렇게 눌러서 네 원상태로 돌려놨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버튼은 필터 상태랑 필터 리셋 버튼입니다. 그래서 필터 수명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 필터를 사용량을 네, 리셋해가지고 언제 갈아야 될지 그런 시점들을 이제 얘가 관리해줄 수 있도록 네, 그런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기능 버튼인데 이걸 통해가지고 와이파이를 켜거나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세팅하게 되면 외부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같은 경우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풍량 조절 버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선풍기 바람 네 그런 거 컨트롤 하듯이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동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1단 2단 3단 터보 순서대로 이제 총 동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전원을 껐다 켰다 뭐 그런 거겠죠. 뭐 전원을 끈다고 하더라도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컨트롤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연결을 하게 되면 네 얘가 또 알림을 주거든요. 그런 상태에 따라서 네, 제 거 이제 지금까지 왔던 거를 일부러 좀 안 지운 게 있어요. 그래서 안 지운 거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미세먼지 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공기 정화를 했다는 뜻이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공기청정기에 이제 필터 커버가 열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해 달라 아니면 필터가 정상적으로 이제 장착이 안 되어 있다 네, 그런 부분들 확인해 달라고 이런 알림들이 이제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굳이 내가 이 앞에 가지 않더라도 조작이 가능한 점 네, 그런 점이 저는 막 이쪽에 IT 쪽에 이제 같이 막 종사를 하고 있고 이런 걸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SKT 스마트 홈이라는 네, 앱을 다운받아서 여기랑 이제 연결을 시키게 되면 네, 밖에서도 이 앱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 기기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앱을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내 공기 상태가 매우 나쁨이고 전원을 이렇게 컨트롤 하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바꿔가지고 여기에 있는 위에 패널들 있죠. 그 패널들을 직접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필터 사용량을 보고 필터를 구매를 네, 여기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 IT 시대에 좀 걸맞는 네, 그런 공기청정기이지 않을까? 요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네, 얘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요즘 공기청정기라 그래가지고 진짜 막 어설픈 제품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막 공기청정기라고 하는데 공기청정 하나도 안 되고 막 그런 제품들 되게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센서가 이렇게 같이 있고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좀 보여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먼지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여기 네, 이런 거 보이시죠? 먼지. 네, 이런 먼지만 조금 있어도 이미 막 코에서 막 콧물 흐르고 막 눈 붓고 막 피부에서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한 달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봤거든요. 24시간 계속 돌리면서. 그리고 나서 지금 환절기인데 비염 증세가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가끔 보면 제 영상에서 약간 상태 되게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막 눈 조금 부어있고 막 코 약간 뻘건 상태. 근데 그때가 약간 알레르기 비염이 나와가지고 근데 영상을 촬영을 해야겠고 아니면 목도 이미 간 상태이고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아마 최근 영상들 좀 보시게 되면 되게 그래도 조금 뭐 피곤함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컨디션 자체는 되게 좋은 상태로 촬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이 제품을 한 달 동안 계속 사용을 해보면서 제 몸으로 약간 실험을 해본 네, 그런 결과입니다. 진짜 이거 쓴 뒤로 귀신같이 괜찮아졌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예전에 알레르기 막 그런 약들 있잖아요. 그런 약을 통으로 사가지고 아예 가방에 넣고 다녔거든요. 상태만 조금 안 좋다 아니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약을 먹고 그냥 하루를 살 정도로 그런 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예민하고 그랬는데 아 이거 쓴 뒤로 약간 조금 괜찮은 느낌? 지금 환절기인데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뭐 여기 위닉스 측에서 이제 제품을 지원 받아가지고 제가 사용을 해본 다음에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진짜 너무 만족해요. 원래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신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저는 적극 추천을 네,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성능 같은 경우는 지금 막 계속 숫자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거를 봐가지고 그냥 제가 뭐 따로 테스트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신뢰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체가 지금 아마 이쯤이면 막 콧물 지금 흘리면서 훌쩍훌쩍거리면서 아, 제가 작년 영상 보면 콧물 훌쩍거리는 영상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막 리뷰하다가 막 이러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었는데 아마 최근 영상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마 슬슬 이제 막 환절기 뭐 저처럼 이제 이런 증상들도 좀 있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공기청정기를 막 여러 가지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막 중국산 제품들도 아마 많이 보시겠죠. 막 샤오미 막 이런 데서도 공기청정기를 좀 많이 만드니까. 그런데 만약 구입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국내 생산 제품이거나 아니면 필터를 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들을 구입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밑에 댓글 언제든지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바로 그냥 테스트 해가지고 어땠는지 좀 그런 제 경험들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는 거 꼭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역시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